21세기 불로초는 옛날에 우리가 진시황 시절에 진시황께서 불로초를 찾아서 동방에 많은 인원을 풀어서 불로초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불로초는 옛날에 진시황이 찾던 그런 불로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21세기 이 불로초는 즉 말하자면은 어, 잘 알려져 있는 현대 과학에서 이미 판명된 불로초가 눈의 어, 이야기하지만은 어,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 이와 같은 하, 항명이 붙어 있는 이러한 음식들이 즉 21세기 불로초입니다. 그러면은 이세 가지의 그 기름들은 우리 몸 속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러한 오일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식생활은 지금 엄청 어, 현대 과학에서 볼 때는 잘못돼 있는 그러한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탄수화물을 지금 제일 막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지금 야채 종류나 일반 생선류 계통을 여러분들이 어, 섭취를 많이 하면은 즉 불로초 이상의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어, 무병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그 행위가 어, 잘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와 좋은 인연이 돼서 오래오래 <laughs> 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저와 인연이 오래돼야 되겠기에, 제가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먹어서 안될 음식, 먹어서 좋은 음식 이런 거를 제가 구분해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논아주기 위해서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사계 체질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를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져 가지고 몸에 나쁜 음식을 알면서도 계속 먹는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체질이 어디에 가까운 건지 스스로 그거를 찾아가지고 어, 식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논아주고 남는 거는 길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이 병도 만들고, 입이 무병도 만드는 그러한 음, 것이 우리 입인데, 입이 너무 좋은 것만 찾아서 맛있는 것만 계속 먹게 되면 어, 결코 무병장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확실히.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아, 먹는 음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섭취를 해야만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 몸에 영양을 축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확실히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액이라 그러면은 미생물을 키워서 우리가 먹는 걸로만 여러분들이, 어 알고 있지만은 이 바로라는 이 과학은 현대 과학에서도 그 판명을 못할 수 있을 정도로 무궁무궁한 그러한 어 진리가 우리 자연의 섬유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바로액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효액을 만들어서 먹는 이유는 우리 몸이 원하는 내가 무병장수할 수 있는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줘야만이 무병장수할 수 있고 어떤 병에도 이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 입맛이 없어서 못 먹을 때또 맛이 있는 것만 갈려서 먹을 때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정량을 먹어야 된다는 데 최고의 중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바로 액을 만들어서 정량을 매일 이, 먹게 되면은 웬만한 병은 어, 그러한 식생활 속에서 어, 잘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이것이 뭐몇 년씩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두 달 노력만 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서 남은 여생을 무병하면서 살수 있겠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바로 액입니다. 이 바로 액은 우리 몸에 어떠한 물질이 필요하고, 어떠한 내 피곤이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어,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 음식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기호에 잘 맞게끔 자기 체질에 잘 맞게끔 먹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론하고 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액을 만들어서 정량을 생수에 타서 이 마셔주는 것은 얼마든지 조절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꼭 씹어서 먹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고기도 여러분들이 바로 액을 만들어서 이 정량을 이 마셔주면은 자기 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충분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을 봐도 입이 달지를 않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두 때 굶어도 배도 배를 안 고프고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이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빙장수의 최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내 몸은 빼고운 빼국물도 필요하고 살코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네랄도 필요하고 야채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영양소들이 내 몸이 원하는데 그 원하는 양을 어느 정도 내가 먹어줘야만이 그 양이 충족된다 하는 것을 누구도 그거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할것 같으면은 그 양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지 주변에 어떤 엄마가 아기한테 뭐 정량의 음식을 이렇게 줘서 어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길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여러분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량의 수치는 자기 입으로 먹고 자기 체력으로 느끼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 자연의 섭리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 건강을 체크를 해보면 기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와 같은 영양을 바로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100% 섭취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딸리는 육체적인 운동이 뒷받침 안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세포도 망가질 분들러 근육도 망가지고, 뼈에 어, 대한 질도 나빠지고, 전반적으로 계속 파괴되어 나가는 그러한 실정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의 방지를 함으로 해서 무병에 가까워질 수 있는 어,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뼈를 어떻게 바로 약을 만드느냐, 뼈라든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약을 만든다는 이러한 생각은 몇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를 못했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 육체를 지탱하고 있는 전반적인 칼로리가 골고루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골고루 필요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뼈를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참 필요하지만은 그게 그때그때 그때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고 내가 오메가 6를 필요한데 로 오메가 6가 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만이 그 충족을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이 잘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액을 만들어서 이 컵에 한컵 안에다가 요거 조금 섞고 저거 조금 섞고 해가지고 복합적인 에너지를 이컵 속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아침에, 아침에 한 잔, 정심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석 잔만 마셔도 충분히 먹는 거막 씹어서 먹고 뭐 어? 여러 가지 입을 놀려서 일이 먹지 않아도 충분히 내몸 건강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컵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는 달에 <laughs> 우리가 이와 같은 과학까지 가기에는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와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즉 바로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에 이컵 속에 담을 수 있는 발효액 만드는 공법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요것을 활용을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어린애 키우는데 안 먹어서 막 두들겨 패가면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편리하게 한컵 안에 그냥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은 너무 쓰다든지, 너무 맵다든지, 너무 짜다든지, 어떤 자극성이 있는 내용물이 되면은 어린애가 잘안 먹겠지만은, 달부들이 하고 어린애 입에 잘 맞게끔 여러 가지 굴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해 가지고 먹이게 되면은, 그렇게 억지로 밥을 안 먹어도 키 크는 키가 크게도 할수 있고. 또뭐이 건강한 체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그 영양 공급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발효에게 최고의 그 공법입니다. <laughs> 그래서 빼야 빼라, 빼나든지 나무 속에 들어 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영양 성분을 우리가 먹을라 그러면은. 나무 속에 들어 있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약재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100도 이상, 130, 40도 팔팔 끓여서 그 속에 들어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한약에서 우리가 먹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100도 이상 넘어서면은 그 나무 속에 들어 있는 성분 한 40-50%는 전체 다 파괴돼서 어? 이미 그 성분을 내 몸에서 원하는 약성을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성분이라든지 뼈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성분을 우리가 바로를 시켜서 뽑아낸다는 것은 정말 현대과학에서 수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은, 현대 과학에서 만들어진 어떤 약품을 가지고 추출해서 여러 영양 성분을 타브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먹는 것이 약약인데, 그와 같은 공법은 자연의 공법하고 너무 동떨어진 공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성분이 100% 보장하고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것이 어떠한 물질도 미생물을 통하면은 이 분해를 못 시키는 물질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세부치라든지 뭐 딱딱한 어떤 물질도 미생물을 통하면은 분해를 못 시키는 게 없다시피 우리가 이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먹는다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 콩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출할 때 현대 과학에서는 약을 통해서 그르말 핵산이라는 이런 학을 통해서 콩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도 어떤 나무 속에 들어 있는 어떤 물질도 농말 핵산을 집어여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 있는 성분이 밖으로 다 빠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탱크 속에 어떤 A 탱크와 B 탱크가 있는데 A 탱크에다가 나무라든지 뼈를 집어 넣었을 때 이게 액체가 농말 핵산이야 그럼 이 핵산을 핵산 속에 집어넣으면 핵산은 어떠한 물질도 침투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는 파고 딱 들어갔으면은 이 파고 들어간 이 액상을 다시 분류를 하려 그러는 것때면에는 탱크 속에서 열을 가하면은 이것이 증발이 돼 가지고 B 탱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B 탱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중간에 콘덴샤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이거는 냉각기도 들어 있고 미세한 그물망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을 가하면은 이 노말 핵산은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요 탱크에서 요 탱크로 상 넘어가고 나면은 나머지는 남는 것이 그 원액,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성분만 이때까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근본적으로 남은 이 성분만 별도로 분해해 내면은 그 성분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타블렛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분류를 해. 내게 돼 있는 겁니다. <laughs> 이와 같이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만들어진 분류법과 우리가 미생물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생물은 자연 상태에서 이거는 하루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생물을 통하는 것은 수 개월이 세월이 가야 됩니다. 미생물을 집을 지 가지고 미생물이 먹어치어서 미생물을 똥을 싸고 이것을 분해한 과정에서 일어내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약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약성이 이 약성이 좋겠느냐 미생물을 통하는 약성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이 필요 없이 미생물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몸이 원하는 그러한 어, 약성이 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지금 현대 테레비나 여러 가지 보도매체에서 <laughs> 이 효소에 대한 비판이 한때는 엄청난 바람을 탔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 거냐? 아, 한약을 하는 한의학 계통이나 또이 효소를 좋아하는 어 효소 모임 단체들이나 무진장 신문을 통해서 엄청난 서로의 그 좋은 점에 대한 한때는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가지고 어, 힌데가에서 자기들이 오판한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발표한 것을 제가 흔치다. 방송 매체에서 보도된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발효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파치를다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왜 이런 말썽을 부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유명 인사들이 어떠한 보도 매체에서 한마디만 하면은 전 국민이 기가 글로 확 쏠려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순진한 국민들은 거기에 해녹돼서 그것이 진짜, 진짜 인양 거기에 빨려가지고 신세 망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초가 뭐 암을 낳았었는데 기적적인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발표를 뭐 대학교 교수가 텔레비나 보도 매체에서 한 번만 떠들면그 식물은 동이 내 버립니다. 그 다음 날로 가격이 몇 배가 뛰어버립니다. 이것이 돈벌이가 될 거라 해가지고 농민들은 기가 솔고 해가지고 그 씨앗을 구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그거를 몇백 평, 몇천 평을 지어 놓으면은 이게 방송과 같이 그렇게 신나게 팔리는 물건이 되면은 천만다행인데 사가가는 사람도 없고. 이걸 소모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민은 농사를 지어 놓고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 그 마침 이 보도 매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확실한 근거를 물론 근거는 있죠. 근데 그러한 근거에 너무 우리 국민들이... 해독되지 말라는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약성이 있다고 칩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개똥쑥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개똥쑥이 항암 효과도 있고 절대적으로 개똥쑥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탄생을 시켜놓은 개똥쑥하고 우리가 밭에서 재배하는 개똥쑥을 같이 생각하면은 큰 노사입니다. 약성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왜냐는 그렇다면은 이 개똥쑥이 자라는 자연에서 자라는 환경을 흰장에 가서 살펴보면은 참 말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비 굉장하게 살기가 어려운 곳에 이 개똥쑥이 살고 있어요. 석비이라든지몇 개월 동안, 아니 한두 달 비가 안 와도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아주 메말린 곳에서 씨앗을 떨어져 거기에서 자생하는 개똥쑥, 이것이야말로 그 석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어? 돌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성분이나 그런 것을 빨아먹고 살아남은 이개똥수기야만이 그러한 병균과 싸워서 이으길수 있는 능력의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순수한 걸음주고 이해고 파트에서 한 길씩 키워놓은 거 그거. 물론 생김새는 산에서 나오는 개똥쑥하고 똑 닮았 그 씨앗 갖다가 그게 뿌렸으니까 똑같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똥쑥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차로 마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연의 섬유성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문에는흰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나무를 살적에 어떤 나무를 사서 먹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어디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거냐, 밭에서 재배된 거냐 이런 논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먹는 식품을 사 잡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오늘날에 모든 환경이 파괴 다돼 가지고 100% 믿을 만한 것은 거의 없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바닷가 청전 섬이라든지 청,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이러한 재배하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 산지가 어디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 한번좀 알고 사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laughs> 그래서 바로액을 만들 때에도 어떤 소재를 가지고 발효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천반적으로 발효약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발효액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몇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느끼고 체험한 내용으로 볼때 정말 바로약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간단하게 생각 해가지고 설탕하고 버무려서 그냥 집어있어서 처박아 놔두면은 물 생기면 따라 먹는 것이 바로약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잡수는 바로약은 제가 이얘기하는 자연의 섭리성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잘 따져서 발효액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날에 매실이 나오면 설탕값이 달라져버려 전 국민이 전반적으로 단지에 매실 안 담아본 사람은 우리 국민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거의 없으리라고요 그 마침 설탕 값이 달라질 정도로 매실 발효액을 많이 담습니다. 그러나 이 매실 발효액은 매실은 정말 옛날에 산에서 자연적으로 탄생되는 이런 마실들은 정말 그 성분이 대단하죠. 그러나 매실 키우는 현지 남해 연안이나 하동 저 지방에 가보면은 매실 농장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산비 아래 매실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매실이 꽃이 피고 그할 동안까지 어 밑에다가 거름을 주고 농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 광경을 보면은 100%이 매실이 내 몸에 그렇게 좋기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숙성 과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실을담으면 90일 안에 끊내 가지고 그냥 이걸 먹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분해 안 되는 농약 성분들이 잔사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자연산이 아닌 이상에는 매실 발효액을 만들었을 적에 숙성과정이 제하, 제가 100% 믿음이 갈수 있는 효소액을 여러분들이 잡숫게 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3년 이상은 발효를 시켜야만이100%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것 같으면은 쟤는 독초마 가지고 발효액을 만든 것이 제 농장에는 여러 단지가 있습니다. 이 독초가 독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간이 3년입니다. 1년에는 그 독이 안 없어져요. 조금씩 없어져 갖고 3년이 딱 끝나야만이 100%이 독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실험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바로액을 그해 만들어 가지고 3개월에 마시는 것도 있고, 6개월에 마시는 것도 있고, 1년 만에 마시는 것도 태반이 그런 식으로 마음이 급하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3~4개월 만에 마시 그런 한 바로액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잡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이 바로라는 이 과정은 미생물을 키워서 우리가 먹는 건데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똑같은 미생물이 아니다는 얘기죠. 미생물이 어디에서 이 놈을 미생물을 키웠느냐 온실에서 키웠느냐 자연산에서 키웠느냐, 굴속에서 키웠느냐, 어디에서 이 미생물을 키웠느냐에 바로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먹는 거는 입에, 입에서 이 감미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당이 내 입에 와서 감별을 해주니까, 그러나 음미하고 깊은 음미를 해보면 은 3년짜리 발효액하고 1년짜리 발효액은 음미하는 느낌이 100%다. 여러분들이 발효액, 매실을 많이 달아봐서 아시겠지만, 은 매실을 매년 담으니까, 금년에 담아가지고 가을에 먹는 매실하고, 축척돼있다가 3년 있다가 먹는 매실하고, 그 매실 맛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한 5~6년이나 7, 8년 된 매실액을 발효액을 한번 잡사 보세요. 똑같은 점도를 발효 시켜서 보관을 했는데 3년짜리 5년짜리는 젓가락을 가지고 점도만 이리 체크를 해 봐도 완전히 다 5년짜리는 거의 꿀같이 직진 늘어집니다. 3년짜리는 좀 매끄러울 정도입니다. 1년짜리는 흐름엉덩합니다. 그냥 단맛만, 그냥 뭐 설탕물이다 할 정도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장을 한 10년쯤 보관을 했다가 한번 잡숴보세요. 완전히. 끈적끈적하게 코고칩 비납니다. 10년쯤 된 간장은요 정말 똑같은 염도로서 만들어진 금년 간장하고 10년 나 뒀다가 그 10년짜리 만드는 방법은 똑같았어. 그 10년짜리 간장을 여러분들이 점도로라든지 입맛을 가져한 맛을 보세요. 10년짜리 간장 속에서는 미생물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 말도 못 그거는 정말 하자면 은 여러분들이 10년짜리 간장 속은 그 간장 자체가 보약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10년짜리 간장에다가 김 같은 거싹구가지고싹 발라서 한번 잡아보세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이 끝내줍니다. 그 마침 미생물의 세계는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달한다 손치더라도 미생물의 세계는 확증을할수 없는 무궁무궁한 그러한 비밀의 세계가 미생물 세계입니다. 오늘날에 미생물이 병도 만들고 병도 나숙해 하고 지구도 관리하고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뭐 정말 미생물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황폐하고뭐 사람도 못살 정도로 되어버리죠. 그러나 이러한 미생물들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은 이 미생물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생활에 활용을 하면은 정말 무병장수는 신경을 안쓸 정도로 미생물 과학 속에 우리가 무병을 할수 있고 없고는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그 마침 우리가 바로에게 대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발효액은 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발효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효소학교라고 어, 이 아카데미 효소학교라고 간판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효소학교는 사실상 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 입으로 통해서 이 효소라는 이 말은 함부로 못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효소는 우리가 미생물을 만들어 먹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기로 효소로 알고 있지만 효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효소라 고하면안 됩니다. 바로 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효소 학교를 하지 말고 발효 효소로서는 앞에는 반드시 발효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 효소는 사람의 힘으로 못 만드는 것이 효소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 몸속의 인체가 자연의 그 섬유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이 효소를 만들어서 어, 이, 마신다? 이거는 천만의 말. 효소는 엄마 뱃속에서 자식을 탄생시켜서 벨게에로 탯줄이 끊는 그 순간에 엄마가 갖고 있는 효소를 저, 그, 조금 보충받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그 보충받아가고 나오는 그 효소를 자라면서 사용을, 그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인체에서 그 효소를 어디에서 많이 쓰냐는 것 같으면은, 신경 쓰는데, 또 뭐, 아기가 울때 울음 우는데 여러 가지 이런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밖에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엄마 저들 통해서 여러 가지 우유를 통해서 보충을 시키주는 겁니다. 그럼 보충을 시키주는데 그 보충시키는 바로 액이 좀 발액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어줘야만이 보충이 돼서 거기에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체질 속에 갖고 있는 이 미생물 효소가 극격히 자라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극격히 자라면 은 세포도 만들고, 벌카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발톱도 만들고, 오만 것을 만드는 것이 즉, 효소의 역할이고, 효소가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 마침, 눈물도 만들고 콧물도 만들고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효소가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효소는 밖에서 그 효소를 만들어서 마신다 천만의 마다 그거는 자연의 인간 인체 속에서 자연의 섬유 속에서 만들어지는 정말 고차원적인 자연의 메디칼이그 마침 우리 인체 구조가 완벽한 그러한 메디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과학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강이에서 어, 우리가 그 효소가 효소를 마음대로. 말을 쓰면은 안 된다는 근본 제 지지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우리가 그 효소 이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효소 앞이나 뒤에다가 발효라는 이 단어를 붙여줘야만이 이것이 말이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소라고 부르짖는 이 말은 효소가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제 강의를 들은 이후부터서는 반드시 효소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효소라든지 효소 바로 액이다든지 이렇게 그 단어를 써주시면은 남한테 욕을 안 들어먹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우리가 이 발효액을 만드는 공법은 지금 어, 여러분들이 현재 귀로 듣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한 여러 가지 공법이 어, 각자 옛날부터 서 전래되어 온 그러한 발효액을 만드는 공법이 몸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발효액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서 뭐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담는 거 이런 게천치다그 발효 음식들인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발효액을 어,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발효액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고 단 확실히 알고 발효액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라는 것은 사람 손으로 설탕 넣고 소재 넣고 해서 주물러 가지고 탄지 속에서 발효시키는 어 걸로. 간단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바로의 가정은 미생물 세계를 다루는 우리의 그 행위이기 때문에 이 미생물 세계는 어 아까 전 강의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과학에서 증명을 못할 정도로 강범위합니다뭐 테라마이싱 뭐 여러 가지. 과학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물질들도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깊이 음, 알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미생물을 활용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어떤 식으로 우리 몸 속에 투입을 시키느냐에그 방법에 따라서 어, 병영근을 챙기고 또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미생물을 활용하는 공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온기 속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효약을 만들 때 그것은 약성에 따라서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논해준 팜플렛트를 보면은 거기에는 <laughs>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어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것은 그러면 내가 소양인이냐, 태음인이냐, 태양 어느 체질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는 분들이 별반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자기의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소양인이다, 태음이다 이런 어떤 글자로서 모르더라도 오링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이 음식이 내 몸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을 실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깨우치시라는 얘. 깨우치면은 거기에 적혀 있는 음식과 구별을 쭉 해서 행위 자체를 어, 체크를 해보면은 아 내가 이러한 음식이 내 몸에 잘 맞거나, 그러면 내가 태음이 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팜프트논에준 거고 그 오링 테스트는 전 강의에서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어, 오른쪽에 이 왼쪽에다가 자기가 먹고자 하는 음식을 좀 양을 최소한으로 한 1kg 정도를 왼손에다가 들고 오른쪽 이 오링을 옆 사람이 펴보는 겁니다. 펴보면은 잘 맞는 음식은 이것이 절대 안 펴집니다. 상당한 힘을 가하다 안 펴집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힘은 어린애가 펴도 이 축적 들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식을 체크를 해서 내 몸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링 테스트 하나는 오른손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 들든지 아령이 제일 낫습니다. 운동 아링을 딱 들고 왼쪽에다가 자기가 먹고자 하는 음식을 잡으세요. 잡고 오른쪽 오른쪽 아링 무게 맞힘. 왼쪽 손을 한번 눌려 보세요. 눌리 보면은 안 맞는 음식은 툭 떨어집니다. 손이 밑으로 떨어지고 자기 몸에 잘 맞는 음식은 끄득안치 스푼거지 탁탁 튀어 올옵니다이 왼쪽 손이. 그와 같이 그 오링 테스트를 두 가지를 실험을 통해서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이다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어, 찾아서. 잡수 심에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마들이 지금 건강해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병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것 때문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하는 행위 자체가 건강하고는 먼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백마가 여러분들 몸에 음수, 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가려서 드시면서 발효액을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을 찾아서 발효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복을 하시면은 지금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 분미스러운 백마들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목질부나 뼈 종류나 어떠한 물질도 딱딱한 물질 속에 들어 있는. 이러한 성분을 밖으로 추출해서 내가 마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옛날 같으면 은 약탕강에 이어서 팔팔 끓여서 가마솥에 이어서 끓여서 우려서 이렇게 국물을 마셔서 보충을 하기도 해왔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열을 가해서 온도를 100도 이상 상승시켜서 이렇게 그약 약을 먹는 것은 약에 대한 그 성분 자체가 이미 50%, 40%, 30% 이상 파괴되는 약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약이라는 것은 자연의 순수한 온도 그것을 능가하는 행위는 거의다 파괴되기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마침 우리 몸은 민감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바로할 수 있는 미생물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공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번에 이야기한 보온밥통을 구한다든지 보온밥통과 같은 그런 원리로서 온도를 올릴 수 있다든지 하면은 거기에다가 일단 미생물을 먼저 키우세요. 미생물을 먼저 키워 가지고 그 미생물을 키울 때는 물을 부어서 그거는 적정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뭐 부패한다든지 상하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정량의 어떠한 물을 여가지고 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40일이고 20일이고 그거는 어떤 소재에 따라서 그 숙성시키는 기간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보온 밥통에서 숙성을 시켜 가지고 숙성시킨 것을 어떤 온기에다가 엮고 거기에다 액체 플라스 설탕 플라스 이렇게 해서 어, 바로 가정으로 들어가면 어, 좋은 바로액을 만들 수 있는 공법이 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 글래에 안그 내용이지만은 옛날에는 설탕을 어, 백설탕을 만들면 가공을 세번 했습니다. 세 번해서 흰 백설탕을 탈취를 해서 원래 이 사탕수수는 누, 아주 진한 흑갈색 그누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 번을 탈취해야 백설탕이 되어 있는데 이 백설탕이 옛날에는 제일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중백은 두 번을 해야 중백이 나오는데 중백이 그 다음에 비쌌고. 흑설탕이 옛날에는 제일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거꾸로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들은 이것이 설탕 소모처가 조금 있으면 매실처리인데 매실처리 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매실에 정신이 홀가닥 가지고 설탕이 그때 가격이 급상승해버립니다. 설탕을 흑설탕 같은 거는 그때쯤 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침 흑설탕이 동이 나버리고 뭐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근래 얼마 전에 삼양설탕 그게 기술 이사를 제가 만나는 일이 있어서 그 기술 이사한테 제가 설탕 만드는 공법을 옛날에 들은 그대로냐고 물어보니까. 옛날하고는 완전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설탕 만드는 공법이 100%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세 번을 가공해야만이 백설탕이 나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탕수수가 딱 들어오면 은 기계에 딱 들어가면 바로 흰설탕이 바로 뽑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과정이 없어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인자 백설탕이야. 그러면은 중백이나 흑설탕은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중백이나 백설탕은 저 중백이나 흑설탕은 없어졌다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중백도 나오고 흑설탕이 나오는데 그거는 웬 말이냐? 물러들인대요. 백설탕을 가지고 이거를 중백도 만들고 이 흑설탕도 만든다는 얘기. 요 그러면 흑설탕은 어떻게 만드냐? 그래 캐러멜을 집어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 캐러멜을 집어가서 가공을 하느냐고 내가 또 흑설탕은 1 년만 되면 돌이 돼 버려. 전체 다 딱딱해져가지고 돌멩이 같이 응골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러멜을 집어넣는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거 백설탕을 녹여서 쓰면 되냐? 지금 가자 공장이나 식품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가공을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고 설탕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한데 언제 그거 뭐 깨고 자시 굳어지고 뭐 이런 걸 관계하느냐 이거. 그리고 캐러멜이 나쁘냐 할것 같으면 캐러멜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캐러멜 성분 중에서 들어있는 어 이온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더 좋은 게 캐러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어 그거를, 그래서 가공을 이 흑설탕은 가공을 인자는 두번 내지 흑설탕을 세 번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버린 거야. 그러니까 흑설탕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중백은 그 중간이고, 백설탕은 제일 싸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저희 농장에서 실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청, 이, 여기 행편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여기에 저약 강의 들으신 저 경희대학교 교수 어 선생님이 여기에 다음 주에 날짜가 잡혀져 있어. 그래서 그것도 내가 솔직히 해서 이런 말은 뭐 해도 안 해도 그만이지만은 제가 16 정강을 담았다고 할라 그러니까. 이 듣는 학생들이 너무 지루하다 이거야. 그리고 그래서 중간중간이 다른 교수들이 와서 해 줬으면은 더 좋은 강의가 될거 같다고 제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총 5강을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총 5강을 다른 교수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다음 강의 실습이 그 다음 날짜로 미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시고 어, 이 어떤 교수님이 뭐 발효액이라든지 역시 식초를 만드는 그 공법도 내용은 발효액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또 미생물을 키우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식초를 만드는 공법을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서 만들어 오는 그 식초 공법을 제가 강의를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교수님이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식초 만드는 공법은 그 교수님한테 듣는 걸로 하고 아, 아. 그 마침 우리는 이 우리 음식에 대해 서여러분들이뭐 아침 저녁 점심을 잘 드시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과학적으로내 체질적으로 무병장수할 수 있는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이런음식을여러분들이 과연 최 체크해서 잡숫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식생활을 바꾸고 또 발효액을 만드는 공법도 연구를 하고 또제 강의를 듣고 거기에다 더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은 더욱 더 좋은 발효액을 만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잔그물 속에다가 발효액 속에다가 내 몸에 아주 나쁜 어떤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불치병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발효액을 만들어서 이것을 아침, 점심, 저녁에 한 잔씩 곁들이면은 여러분들이 30세 때 먹는 음식을 제가 자신하고 반을 딱 줄여서 드셔도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고, 죽는 백 살까지 한 번도 감기도 걸리지 않고 꿋꿋이 살면서 행복을 누리라고 리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정말 바로 액이지 발효액을 제대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잡수는 분들이 내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 수많은 강의를 해도 몇년 이에 만내 보면은 내 강의 입마 아팠지 제대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내 손해가 아니고 여러분들 손, 손해입니다. 어떤 교수가 내 아니라 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열두 분을 나오더라도 이한 가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행을 하면은 내하고 여러분들의 인연이 죽는 순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이 그게 뭐 강의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 길을 통해서 왼쪽으로 흘리비는 이러한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앉아있으면은 뭐이 자리에 지금 스물 명이 앉아 계시지만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지루하게 졸립은데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엇을 하자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반복을 해봅니다. 그러나 좀더 자기가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 아파봐도 오지게 아파본 사람은 내 말이 자기 몸속에 배어 들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하게 뭐 아프고 맛있는 거먹고 살기, 별. 지장 없고 하면은 이게 빼저리게 자기 몸에 살이 되는 그러한 강의가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강의 듣는 여러분들 손해지내손해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강의를 제대로 알아들으시고 진짜 그 행위를 제대로 맞닥 하면은 전 집안이 정말 병은 하고 굿바이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나는 내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환자로서 수년간을 경험을 한 사람이고, 엊그제 차에 바치 가지고 지금 내 몸이 상당히 흔들린 거지, 이, 이 몸이 그래서 상당히 걸어보면은. 불편한 게좀 있어.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불편함도 얼마 저로 효소를 내가 마시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뼈에 흔들린데 좋은 효소를 가려서 내가 열심히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개울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내가. 강의를 하고 자신 있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빙들을 적어내서 거기에 답안을 내가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돌려주려고 지금 답안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안은 서점에 가서도 없는 거고,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살아있는 실질적인 공부는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내 의문점 보담도 주변 사람의 그 아픔을 나는 이랬는데 주변 사람이 이런 병이 있는데, 아, 이런 게 어, 이렇게 돼 가는 거라 하는 거를 알았을 때내병 보담 또 그와 같은 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를 고개만 돌리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 뻑뻑하게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제가 뭐100%속 시원하기는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떠들고 있는 이거는 내이 나이에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책과, 또 수많은 환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내가 그와 같은 백마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어?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들려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나 이런 풀들 가지고 지금 식당에 있는 여러 가지 조미료를 능가하는 조미료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풀을 가지고 그보다 더 훨씬 맛있는 조미료를 스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말로 안타까운 것은 나 내가 지금 이 나이의 경험으로 봐서 이 세상에 장가를 최고 잘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자 솜씨 여자 분께서 요리 솜씨 좋은 사람이 장가를 최고 잘 가는 사람. 뭐얼굴 예쁘고 뭐우쩌어저쩌고한일집뭐 이런 건다 개차반입니다. 살아보면 알아.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전집안에 생명줄을 자지우지 하는 사람이 집안의 주부입니다. 생명을 갖고 흔드는 사람이 집안의 칼을 가진 주부님입니다. 이 주부님이 정말 음식 솜씨 좋고 반찬 제대로 만들고 과학적인 어떠한 이 섬유성을 가지고 요리를 해내면은 전 과정이 편안해지고 전 과정이 건강하면은 그 이상 더 장가 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먹는 의식주도 의식주가 좋은 학조를 가고 좋은 회사를 가고 뭐, 어, 모든 그 결과를 따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다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 제쯤 되면은 잘난 놈 못난 놈한놈 놈 똑같아. 그 중에 제일로 잘 나가는 놈이 건강한 놈이야. 어? 뭐. 대체별 회사의 이사다, 뭐 회장이다 다 개똥 차반이야. 동가 가는 놈한놈 놈 없어. 그 사람들은 목발지고 끄덕끄덕하게 되고 뭐 자가정택이고 그것보담두 다리 갖고 싱싱하게 되면서 먹고 싶은 술도 한잔딱 하고 노래방도 가고 흥나게 노는 그 놈이 최고지. 병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휠차나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은행에 아무리 처 많이 세놓고 있으면 그 무엇 했을 겁니까? 죽을 때 가져갑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신경 쓰시지 말고, 최고로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건강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해춘할수 있는 기회가 제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다시 깨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몸은 전체다 이것이 자연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가는 여러가지 이 세포를 희생시킬 수 있는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바로 액밖에 없어요. 입을, 입을 씹어서 먹는 것은 때가 늦었습니다. 입이 씻기가 싫어. 얼마나 사람이 깨어난 동물인지 여러분들 정말 깨어난 동물이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 몸마 불편하면 가만히 누워서 누가 숟가락하고 때미치기 정도로 깨어난 동물이 사람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건강할 때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운 어떤 그 철학을 찾아야만이 무병장수하는데 화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먹는 이 식당 공법이 발효액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은 씹는 거 이거 바로 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발효액을 만드는 것 중에 최고 행복하게 느끼고 또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고 여러분들이 바로 약을 딱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이 한병딱 줘서 땅 나아 가지고 내한테 인사하러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떤 명질 때마다 선물 사 오고 하는 이런 쾌감은 여러분들이 안 느껴 보면은 모르는 겁니다. 이 바로 약은 참 기이한 것이 바로 효과가 있는 거는 바로 얼굴 색깔이 달라져. 그런데 병들이 몇 병을 먹어도 표시도 안 나는 병들이 많아. 이거는 꾸준히 먹어야 이게 효과가 나는데 한 사오 개월 반년까지 먹어야 효과가 나는 환자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놈은 바로에게 오래된 거는 좀 비싸요. 최소 한도로 5, 6년 이상 되면 천지 다 10만 원이 넘습니다. 5, 6년 이상이 되면. 제한테 갖고 있는 거는 20몇 년짜리 효소도 있지만은 제가 20년짜리 넘는 효소는 많이 안 갖고 있어. 정말 기중한 발효액을 만든 것이 옛날에 처음 내가 공부를 할 적에 천마라든지 산더덕 옛날에는 자연상이 많았어요. 내가 강원도 속초나 이런데 어떤 모임에 가면은 강원도 그 진불령 대불령 길이 넘어오면은 그 길가에서 안행네들이 더덕을 주먹등거리 같은 이런 거를 뽑아다가 팔고 있던 도라지하고 그때는 내가 효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 모를 때야. 그래도 그때도 나는 내가 그러한 자연을 통해서 살아나온 놈이 돼가지고 더덕이나 도라지나 이런 걸 보면 애사람 봤어. 그때는 쌌어요. 요새는 중등거 이거 하나 자연산 만에 몇십만원 줘야 돼. 그때는 내가 몇천 원에 샀어. 그 당시에 그런 걸 사다가 지금 그때 담아놓은 술도 지금도 있어. 그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그 더덕 몇 십만 저몇천원 주고 산 거를 주먹덩어리 같은 이게 술병에 댕겨 있는 걸 보면은 야 저런 것이 요새 저런 걸 사내서 하나 만나면은 저걸 얼마를 값 값치가 되겠는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먹기가 아까워 가지고 춘만 꼴딱꼴딱 챙기고 어어 어? 그리고 하수오 같은 이런 것도 옛날에는 내 한길 넣는 하수오도 제가 산책을 해서 제가 사서 술을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수오 한길짜리가 내 팔뚝보다 굵은 거를 통째로 술을 딱 담으려고 내가 연구를 했어. 그런 거는 평상 구경하기도 힘든 거야. 그런 거를 술을 딱 담아서 만인이 보는데 딱 이렇게 씌놓으면은 얼마나 춤을 흘리고 얼마나 부러로하고 얼마나 그것을 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병을 맞추러 유리공장을 갔어 그래야 유리공장을 안 만들어주려고 그러더라고 기본적으로 크게 만들어진 것이 내한 길짜리 그 병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래그몇 개를 사다가 이놈의 하소를 자르기가 굉장히 아까운데 할수 없이 딱 잘라가지고 그거다가 주고지 그래갖고 딱 해서 지금 잘 입고 있어요. 그래서 뚜껑 조금 열어가지고 소주잔에다 한잔 따라 먹을 때도 있고, 제한테는 술을 담은 약초가 제법 많이 있고. 발효액을 만드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한 십몇 년된 이러한 발효액은 숨수는큰 단지에 못 담았어. 그때는 또 그런 단지가 뭐 있는지도 잘 몰랐어. 그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그만한 고추장 단지 같은데 또유리병 같은데 이런데. 바로 액을 주로 참 내가 이 바로 액을 시도할 때는 그런 데 담았어. 그래서 그런 것을 요새 뚜껑이 열리질 않아. 얼마 치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열는 공법을 또 내가 배웠어. 이게 그안 열리는 고 고거는 어떻게 하면 잘 열리냐, 열리냐 하는 것때문면뜨뜻 물을 끓여 가지고 주전자에 싹 돌리는 거야. 위에 뚜껑에다 돌리고 고무망치를 가지고 뚜껑 가로 톡톡톡톡톡톡 돌리 한두번 쳐서 열면 살랑 열자.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열다가 깨 묻기도 하고 어? 이러한 여러분들 제가 간단한 얘기지만은 그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배워갖고 뚜껑 안 열리는 거는 억지로 열안 열리는 거는 깨져도 안 열리는 게 있다니까 딱 눌어붙은 거. 이런 거는 뜻이 물로 해갖고 충격을 줘서 열매는 살랑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골다공증에 걸려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에 좋은 바로 약을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골다공증은 주로 뼈 종류가 바로가 돼야만이 내가 이 골당지 이겨낼수 있는 그러한 처치법인데 골당지의 최고 좋은 것이 노루뺏다고 합니다. 노루. 이제 이 노루를 여러분들이 산에서 자연사한 노루 이거를 구해야 돼. 그냥 살아있는 살 베끼고 그냥 그 노루 뼈는 그렇게 효율이 없어. 자연사해서 죽은 산에서 그 노루 뼈한 틀은 노루 살아있는 노루보다 훨씬 비싸요. 한약방 같은 데서 감히 그걸 팔고 있는데 가보면 한틀 머리 해골 붙어서 꼬리까지 붙은 거. 그한 틀을 딱 사가지고 이것을 바로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해보니까 망치를 가지고 톡톡톡톡 치면은 포르포실포시포 차이 니전치다 가루가 돼요.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산에서 죽은 지가 4, 5년 내지 어떤 거는 7, 8년 된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내가 한의를 전공적으로 연구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왜 이게 빼는 싱싱한 빼가 좋지. 이거 썩어간 빼, 이게 왜좋냐 거기에서 내가 또 참말로 기이한 느낌을 받은 것이, 노루가 자연산을 딱 하면은 가죽부터 털 거지. 거기에서 자연을 풍화에 의해 가지고, 이게 녹아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 일대 들어가면은 이 빼가 또풍화에 의하고 태양을 막고 눈비를 막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삭아서 포실포실당 일이 되면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미생물이 크는 거야. 고고빼 밑에서 고 밑에 촉촉한 거기에서 그까즉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름이지 노루 기름이지. 이게 미생물이 크면서 이게 미생물이 도망을 안 가고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것이 그성분에그 미생물을 먹고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미생물은 절대 다른 데로 도망을 안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뼈속에 노루 전체에 밑으로 땅 밑으로 부식재 들어가는 그 미생물이 다 거기에 다 흡수돼 있다는. 그래서 고거를한 틀을 구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그 가루를 어떻게 이용하냐 는 것들면은 닭발이라든지 우슬이라든지 이 빼던 적골목이라든지 이런 자연 약초와 같이 바로를 식힌 거기에다가 이 가루는 같이 거기 이어갖고 바로를 시키면 은안 되고, 이것을 우수리라든지, 이거는 온도에 의해 가지고 끓이는 겁니다. 끓이면 은 그것이 우무가 됩니다. 묵이 됩니다. 그럼 묵이 됐을 때이 노루 빽가루를 그무하고 같이 섞어서 환을 만드는 겁니다. 환을, 환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환을. 열알 내지 열다섯 알씩 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을 만들 적에 그냥 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찹쌀풀을 써가지고 같이 이그 묵이 된 그거하고 같이 배합을 해서 어 이것을 그가루로 여서 환을 지어서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세 알씩 이리 어, 드시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가 있다고 어돼 있고 또 제가 그 뼈병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전력전력 절고 다니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돈이 좀 있어요. 그 친구가 그거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제 시킨 대로 해서 잡숫고 거의 완치에 가깝게끔 완전히 나은 사람입니다. 그 마침 우리 자연은 기한 곳에서 어 그와 같은 돈이 그 많은 사람이 수많은 병원을 다니고 수술도 하고 뭐 좋다 쿠는 약은 다 먹어도 안 되는 그러한 병이 간단한 그러한 공법에 의해 가지고 치유가 돼서 자생을 하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성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말.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하루의 피곤한 생활을 몸을 풀어줘야 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누 자야 되는데 왜 옛날에 항토방이다 뭐다 이런 거기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냐 하는 것들면은 전자파 속에서 독립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상해내 가지고 황토방이다, 무슨 모래침질이다, 오만 이침질을 연구해서 우리가 요새 뭐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거를 긍정적으로 어?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병은 빨리 퇴치할 수 있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걸 만들 적에, 그 안에 내가 며칠 전에 아까 얘기하다가 말하지만은 설탕 만드는 공법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인자는 내가 강의를 할 적에 옛날에는 흑설탕 중백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백설탕을 어, 활용을 잘 하면은 돈이 싸니까. 돈이 엄청 싸요. 굉장히 내가 보니까 약한20% 30%까지 싸요. 저 먹고 흑설탕하고 비교를 할 때에. 그래서 이이 흑설탕 이은 백설탕은 첫째 잘 녹지를 않아.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녹지 않는 것을 단지 속에다가 뒤비치리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어? 녹아서 들어가느냐? 며칠 전에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내가 빙한 느낌을 받아 가지고 단장 와서 백설탕을 실험을 해 봤어. 그래갖고 지금 해 놓은 지가 한 4, 5일 되어 있는데 흑설탕 같으면 은 지금쯤 되면 거의 녹았어야 돼. 그런데 왜? 녹지를 않고 어느 정도는 녹아서 밑에 흔들어 보니까 밑에 물이 조금 생겼어. 생기기는. 근데 생겼는데 아 저기 저렇게 되면은 저기 누가 저거를 완전히 녹에 미생물이 녹혀 주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그러면은 뚜껑을 이리 반쯤 열어 놓고 이러면 산소 공급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분 속이 이루어지냐는 빙속이 이루어지냐는 때문면는그 속에. 온도에 의해 가지고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은 낮에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모든 것이 이것이 뜻이니까 증기화돼 가지고 분체체 안에 가스 비슷하게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밤이 딱 오후가 되면 차워지니까. 이것이 응고 현상이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물방울을 맺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물방울이 통가 천장 쪽으로 붙어요. 물방울이 붙었다가 이것이 떨어져요. 그럼 그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 가지고 수분이 생기면서 그 물방울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미생물이 생기다 그럼 이 미생물이 생겨지면은 생겨지기 시작하면은 얘들이 그거를 계속 바람 먹고 똥을 싸고 먹고 똥을 싸고 이런 식으로 어, 미생물이 환을 계속 시금물을 해가지고 설탕은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져서 물만 밑에 찰랑찰랑하게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바로의 그 첫째 우체죠.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내전국의내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려까 어떻게 골머리가 아픈지. 근본만 제가 여기에 중요한 원고만 제가 그석 하고, 나머지는 너들이 좀써어와라 그래가지고 노나 좋더만은 요것들이 주 생각대로 설탕을 버무리 가지고 설탕 50 물건 50 이래 갖고 만들어서 온기에다가 섞어서 여라 하는 원고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고를 내가 빼 빌라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내가 수정을 안 하고 이어 놓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섞어서 그래. 내 무슨 생각을 했냐는 그때면은야 우리 주부들이 운동도 못하는데 설탕이라도 들을 섞으면서 고생까지 하면서 이거를 바로 액을 만들면은 그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수정을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가, 원고를 완성을 해서 이걸 발발을했했습다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강의 때마다, 여러 군데에 아주주서이이을을그을입 입이 마르발 u 록설설을하하기 굉장히 히찮찮은 h 내내느느는데데내그그를를렇렇안하하 내가 내가 그냥 뭐원원 원칙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원고를 to 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받아도 될 건데 하는 후회를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설탕은 여러분들이 섞어서만 딱 담으면은 백발백중 그거는 손을 안보면 실패입니다. 99.9%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희 농장에 와가지고 실습을 할 적에 내가 버섯도 느타리버섯, 포고버섯, 같다면 수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단지인데, 내가 담으면서 눌려보니까 반 이하로 푹 꺼집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 지리산 포고버섯을 내가 사다가 바로액을 만들어 놓은 효소가 있는데, 그것이 십몇년 됐어요. 그때 그걸 제가 두 가마이를 샀어요. 한 가마이에 1 5 0만 원인가 지고 샀습니다. 큰이마대자로 말린 거. 이거. 근데 그 말린 거를 기계에다가 말린 거야, 그게. 그런데 포고버섯은 절대적으로 기계에 말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에서 말리는 포고버섯이야말로 진짜, 진짜 우리 몸에 좋은 거. 자연에 말리면은 태양에 의한 비타민 D가 엄청 함유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고버섯은 비타민 D를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고버섯을 시장에 날걸로 사든, 말린 걸로 사든, 사서 이거를 스프레이로 물을 한번 싹 해가지고 다시 광선에 한번 말려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은 훨씬 더 좋은 보고버섯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그러한 어 공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팍박그 단지에 눌려가지고 백설탕을. 저그 3kg를 딱 넣가지고 눌려서 내 관찰을 벌써 며칠째 이래 하는데 보니까 하여간 되게 눌리지 않는 것으면이 백설탕은 그 알갱이가 모래알 같이 까실까실까실하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안에 이 소재 자체가 구멍이 조금만 미라도 나면은 솔솔솔솔 흘러서 밑바닥에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그게 큰일 나는 거. 밑바닥에 들어간 백설탕은 10년이 돼도 안 녹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돼. 내가 10년 있다가 효소 단지를 걷어내면서 녹으시리라고 이렇게 건져내 보니까 밑에 설탕이 이마침 깔려갖고 돌덩거리같 그냥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실에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도저히 상상을 설마 설탕이 10년이 넘었는데, 그 바닥에 그렇게 깔려 있으리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생각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연구한 것이 설탕은 섞어서 효소를 담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기구나.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내한 길씩 되는 단지를 무슨 재주를 갖고 그걸 디비트 줍니까? 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개인 집에서 조금씩 단지에 담아가지고 이렇 섞어서 담아먹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은큰 영업을 한다든지 대량으로 발효액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들 때는 절대 제품 자체를 꽉꽉 눌려서 위에 설탕을 딱 깔고 설탕을 꽉꽉 눌려서 이렇게 설탕이 스스로 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효소를 한번 담아 보시오 그래 매실을 눌려서 한번 담아 봤어. 이놈은 매실은 알갱이가 돼가지고웬만하게 눌렸으면은 이것이 밑으로 다 새버려. 밑에까지 다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매실을 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꽉꽉 눌려서 달때 위에다가 물을 스프레이를 물을 바가지로 가지고 위에 찰찰 뿌려야 돼. 살살 뿌리고 딱 설탕을 보면은 젖으니까 달라붙잖아요. 그럼 밑에까지 안 내려가 중간 중간에 달라붙어 가지고 위에서 층을 이고 맥을 이루어서 위에. 설탕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실을 금년에 담을 때는 물을 위에 뿌리고 그리고 백설탕을 눌려서 이렇게 한번 담아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어그 오늘은 강의를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끝마칠까 하는데 사실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활용하는 이러한 강의를 제가 이 본원의 이 팜플렛을 놔두고 그 따리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강의를 해주는 이유는. 내용물은 책 속에 다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내가 서서 씹으리는 소리나 똑같은 건데, 뭐 때문에? 에, 그거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려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삐차 놓고 파 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나도 누떡 묻기야. 어, 그렇게 시간 때워서 내 강의로나 받아가고 이러면은 그만이지만은. 나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되기 때문에, 이 인연에 조금이라도 내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내가 옆길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불면증이라든지, 불면증에 쓰는... 여러 가지 소재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다음 강의는 다른 교수가 와서 하고, 그 다음은 실습을 하고, 그 다음 강의에 아니, 그 다음 강의는 또 다른 교수가 와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강의를 하려면은, 내가 한 3주 이후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강의를 이것으로 끝마치는데, 특별한 질문이 있으면 은 물어보고자 하는 게 있으면 은 제가 한몇 분간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내뱉으면 참 물어볼 게 많을 건데, 왜 그리 물어보지를 않는가 모르겠어. 이 우리가. 이 강의라 하는 것은 서로 질문하고 답해주고, 이런 사이에 자기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딱 옆에 사람, 듣는 사람도 마음의 입력이 돼서 영원히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상 아들이라든지, 신랑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손을 자주 잡아줘야 돼, 만져줘야 돼. 서로 이 스킨십이 많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아니죠. 그리고 자식들도 웬만하면 만져주면서 손을 잡으면서 이런 대화를 통해야만이 그것이 교육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이 되는 거지. 예. 갱년에 좋은 약초는 어떤 약초가 위갱년에 하는 것으면은저그 상추, 상추, 민들레, 쓴박이 이런 잘라서 지니나는 모든 식물은. 위경년이라든지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식물이니까 그러한 거를 많이 나물를해 드시든지 발효액을 만들든지 급하면 그 약한 온도에 달여서 이 물을 마시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우리가 고민하고 사업이 잘안 되고 뭐 해결할 문제가 있고 하면은 이 불면증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위 경련은 그래 저 조금 전에 얘기한 그와 같은 진나는 그런 것을 사용을 많이 하시면은 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위 경련에 바로 할 거는 상추하고 쑥갓하고 대추하고 이세 가지만 따려서 저녁에 한사발씩 드시고 주무시면은 잠이 편안하게 잘 옵니다. 그러니까 진 진이 나는 모든 식물은 다 이거 자마고 관계가 있고 이 근데 위경년은 이것이 신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위궤양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정을 시키면은 절대적으로 위궤양이 안 일어납니다. 대장암 개통에는 좋은 효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만한 효소는 이 대장을 피난하게 하고 하는 효소들은 뭐. 그 약재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주변에 갖고 있는 이런 병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한테 적어준 질문에 자세히 제가 써서 프린트를 해서 내가 한 장씩 놓아줄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거의 제가 한 반은 만들어 놨어. 그까 그러니까 반만 손 보면은 프린트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하루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들었을 적에 제일 로 문제점이 잘못된 것은 곰팡이가 다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네 가지 종류가 곰팡이가 피는데 흰 곰팡이, 누르스름한 곰팡이, 붉어죽죽한 곰팡이, 검어죽죽한 곰팡이, 요네 가지가 주로 발효액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그 단지 위에 기는 그러한 그래서 그렇게 바로 얘기 된 거는 99%다 버리 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소재를 사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리 버리고 내한테 질문을 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버리지 말고 100%다 살릴 수가 있어. 왜냐는 것그면은 이 곰팡이 종류는 이 미생물 종류는 미생물하고 같이 전쟁을 시켜야 돼. 싸움을 붙여야 돼.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 나쁜 놈의 곰팡이를 건강한 곰팡이가 잡아 묶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딱 잡아 묶으로 되면은 보통 잡아 묶을 그 광경을 보면은 하루 만에 싹 잡아 먹어버려뭐 시커먼 곰팡이도. 하루 만에 이 잡아무서 맑음하게 만드는 그 원리를 보면은 곰팡이 전쟁은 사람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마침 무섭게 서로 그 자기 세력을 어 번져나가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잘된 효소를 한 컵이나 원액을 위에다가 짝뿌이나 줘보세요. 짝 없어져. 그리고 정발효액이 없는 사람도 또 있어. 그럴 때는 새로 만들었을 때, 그때는 새 설탕을 위에다가 좀 뚜껍을 한번더싹 뿌리죠. 싹 뿌리, 그래, 그걸 그냥 그대로 뿌리지 말고 위에 휘휘 쳐서 가지고 위에다 설탕을 한번딱 뿌려주면은 새로 미생물이 자라가지고 그 푸른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나 황색 곰팡이를 완전히 소멸해서 소모, 잡아먹습니다. 안 걷어내면 안 되지. 그것도 낼 필요가 전혀 없지. 그 뭐, 그게 주들이 잡아가 잡아먹고 이리 싸와가지고 점령하는 점령군이 다 다스리는데, 굳이 뭐 사람이 그거를 그럴 필요 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도 매일 전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감기 기운이 온다든지, 몸살 기운이 온다든지, 어떻게 그러면은 그게 전체 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병사가 나가서... 소멸시키냐는 우리 몸에는 항시 백혈구가 몸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기 기운 같은 게 오고 콧물이 나고 하는 거는 왜 그게 그런 인상이 일어나냐? 백혈구가 전장을 해가지고 백혈구가 지는 거. 졌을 때이 콧물이 나오고 이 질질거리는. 그리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감기라는 거는 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가야만이 이게 전쟁을 해서 이놈게 이기는 거야. 백혈구가 그러면은 감비 굿바이 하는 거. 그 마침 우리 몸을 지키는 이 백혈구 전사가 어? 활동을 잘하도록 해주는 거는 바로 효소액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세포에 강력한 힘을 불러 주느냐에 따라서 백혈구가 왕성하고 저해하고 하는 차이가 일어나는 거. 예, 싹 없어집니다. 예, 예, 그래도 됩니다. 예, 그 없어집니다. 예, 없어집니다. 예, 예, 싱싱한 곰팡이가 다시 올라와서 위에 층을 이루는 점막 곰팡이를 잡아먹습니다. 예, 섞어도 됩니다. 질경이하고 세비름은 과가 맞는 과에 들어 있습니다. 예. 예, 바로 가정이죠. 인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인삼은 인삼 뿌리, 인삼 세포 사이에 미세한 그 공간이 엄청 다른 식물하고 달라서 많이 있습니다. 도라지나 더덕이나 인삼이나 잔대나 이런 과의 그 식물들은 그런 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로 들어가서 이것을 어, 안에서 미생물이 큰이라고 거기서 벅금이 벅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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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서 이렇게 바로가 되는 거예요. 상으로도 효과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음, 그거는 오, 미끌미끌하고 그거는 온도 조절이 잘못돼서 미생물이 제대로 몽큰 겁니다. 그걸 다시 크고로 잘, 크고로 하려 그러는 것 같으면은 그 숨숨 단지에 이어가지고 다시 새비름을 다시 뜯어서 그 비율대로 위에다가 다시 하면은 굉장히 다시 좋아집니다 에, 그러니까 곰팡이 없어도 그그 그 속에 사는 미생물이 그게 바로 가정에서 그 좋은 효모를 발생을 못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술을 만들 때도 효모가 술이 맛이 없이 될 때와 맛이 있게 될 때의 차이는 그술 속에 들어있는 효모균이 어떻게 많이 번성하느냐 적게 번성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술맛이 극히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끝마치고 다음 만나요. 네. 그거 무슨 말이에요? 같이 했는데 쑥은 여러분들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키가 큰 요새 이마칠석 벌써 자란 쑥이 있습니다. 그런 건 밑둥이 쳐가지고 작두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밑에 쑥뿌리나 쑥줄기를 한옥큼 좀 캐가지고 달이세요. 끓여. 끓여가지고 그 물에다가 설탕을 타가지고 그 물에 그 액기스를 만드세요 그 액기스를 마른 쑥이나 새로 물이 없는 쑥을 그 식으로 착착 눌려서 엮고 설탕을 깔고 맨 위에다가 그 설탕물 끓인 거 있죠 그걸 위에다가 쫙 뿌려주면은 뿌려서 촉촉한게 이래주면은 설탕이 녹아 들어가면서 참 기찬 바로 액 쑥탕이 쑥 효소가 되는 거죠. 대추 대추도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좋은 발효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생물이 그러니까 늘 내가 강의 중에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잘 활용하라는 얘기리는 미생물이 클수 있는 것은 습도입니다. 습도가 없는 바로 액을 만들다고 기억을 하는 것은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의하는 교수들이 한약을 가지고 바로 액을 만드는 교수들이 들어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거기에다가 무심 무를... 물로 내서 있는 뱀물을 넣는다든지, 뭐 과일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은 사실상 그 약초 나무 속에서 들어 있는 그 원액을 미생물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온도, 그 숨, 저 먹고, 보험, 밥통, 그 보험, 밥통에다가. 목질부 그걸 엮어 물을 부어서 잘박잘박 이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쯤 놔두면 그 물을 한약재가 쫙 빨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재를 하나 딱 드러내 가지고 딱딱한데 놓다 하면 눌려보라 이거지. 스펀지 거지. 물이 찔끔찔끔 조금씩 나올 정도로 이것이 안에 수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걸 교수님 시키는 대로 발효에딱 들어가면은 그는 100% 향도 좋고 좋은 발효액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끝마치고 다음 만나는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